안녕하세요. 본 동영상에서는 매트랩 온라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매트랩 온라인과 매트랩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는 매트랩 온라인을 사용하지만 데스크탑 버전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매트랩 온라인은 다운로드나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어디에서든지 로그인만 하시면 웹 브라우저에서 매트랩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매트랩 파일을 매트랩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매트랩 드라이브는 5기가의 저장 공간이 제공되므로 어디에서나 매트랩 온라인을 이용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액세스 및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트랩 온라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파일을 공유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신 것처럼 웹페이지에서 매트랩 온라인 시작하기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웹브라우저에서 matlab.matsworks.com을 치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먼저 매트랩에서 공유하려는 폴더를 만듭니다. 이곳에서 폴더 이름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지금 만들어진 폴더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폴더 안에서 실행하려는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이쪽에 보시면 New Live Script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라이브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의 스크립트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원하시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매트랩을 이용한 수학적 모델링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 스크립트에서는 한글을 이용하여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효과적인 마취제를 만들기 위해 오피오이드와 세더티브의 최소 농도를 결정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파일을 작성을 하신 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공유하고 싶은 폴더로 돌아와서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하시면 Share라는 항목을 보시게 됩니다. Invite Members와 Create Link 항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공유할 사람을 지정해서 멤버를 초대를 하려면 Invite Members를 하시면 되고 본 파일에 링크를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에게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Invite Member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씁니다. 여러 명에게 보내실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공유를 받는 사람의 권한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를 가능하게 하시거나 또는 보기만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 버튼을 누르면 지정된 이메일로 공유 파일에 접속할 수 있는 인비테이션이 보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Create 링크를 하시게 되면 이곳에서 Create a View Only 링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Create 링크로는 해당 폴더에 보기 권한만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 주소가 나오게 되고 이 주소를 카피해서 이메일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유된 현황은 공유된 폴더에서 다시 Share 버튼을 클릭해서 매니지 멤버스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공유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공유가 된 경우에는 공유가 되었다는 메일이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집니다. 공유를 받으신 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공유 파일에 접속할 수 있는 인비테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뷰 인비테이션을 클릭하시면 해당 폴더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매트랩 온라인을 통해서 파일을 만들고 공유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매트랩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쉽게 파일을 공유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